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들이가 와かるべき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과학이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과학계가 굉장히 조용해요. 과학계가 굉장히 조용해요. 과학계가 굉장히 조용해요. 아무리 뭐 방송 사고가 나도 どれほど 방송 사고가 起こる 일본은 의리가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의리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모든 것은 용서가 돼.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의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그래서 그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학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少し前に話したように科学が沈黙しているそのわけは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頂点に 到達したからなんですよ. 지금 뭐 다른 뭐 유전과학이나 무슨 뭐 줄기세포다에서 생화학이든 뭐든 많이 개발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이마 이덴공학다, 이 간세포다, 이런 話가 있기시ています가 과학의 가장 기초가 뭐야, 여러분? 과학의 最も 기초가 뭔데요? 물리학이에요. 物理学です. 그렇잖아요. 소じゃないですか? 물리학계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마 물리학계가 침묵しています. 왜 침묵하고 있느냐? なぜ 침묵しているか? 딱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맞죠. 限界に 来たからなんです. 그 물리학자들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한계에 来ました. 왜냐면 なぜなら? 그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彼らが最も関心があった 결국은 물질이잖아. 결국은 물질이다. 물질의 가장 궁극적인 입자가 무엇인가? 물질의 가장 궁극적인 그게 그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 그것이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결국 창조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연구해서 전자, 뭐 중성자, 양성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궁극적인 입자를 찾았어요. 얘가 끝인가? もっと究極的な精子を粒子を探したそれが終わりなのか 봤더니 궁극적인 입자가 나왔어요. 究極的な 粒子が出てきた 물질을 이루는 가장 궁극적인 입자는 物質を成している最も究極的な粒子は素粒子というものだった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소립자가 바로 물질을 이루는 근본이구나. 자, 소粒子こそは 物質を成している根本的なものなんだな. 그래서 이 소립자는 또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ではこの素粒子はどのように形成されるのか? 연구와 실험을 했어요. それで研究と実験をしました. 그 실험을 통해서 その実験を通して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驚くべきことが発見された. 소립자라는 것을 素粒子というのは 또 뚫고 들어가니까 入って見たら 소립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았는데 소립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았는데 소립자라는 것을 의식하는 관측자가 소립자라는 것을 의식하는 관측자가 그 관측자가 소립자라는 것을 의식할 때 그 관측자가 소립자라는 것을 의식했을 때 소립자가 나타났어요. 소립자가 나타났다. 소립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립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립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소립자가 나타났다. 몇 번을 실험을 되풀이한 결과 何回も実験を繰り返した結果내 의식이 소립자를 만들어낸다는 거라私の意識が素粒子を作り出すんだ 내가 소립자를 의식하고 심상화할 때 소립자가 만들어진 거예요私が素粒子を意識して心象化する時に素粒子は現れる 그럼 뭐야 여러분? それは何だ 물질을 이루는 궁극적인 입자는 物質を表す究極的な 물질이 아니고 ものは 物質ではなくて 의식이 된 거야. 의식이 됐다 ということだ. 의식이 뭐야, 여러분? 의식이 또 뭐니까? 사람의 마음이야. 人の 心だよ. 그럼 물리학에서 それで 物質が 物理学では 있을 수가 없는 거야. それはありえないことだ. 그렇잖아요, 여러분? そうじゃないか. 물리학이라는 것은 物理学というのは 물질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物質が 기본이 ならないといけない. 그 기본이 その 기본은 마음이 돼 버린 거야, 여러분. 心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 ということになった. 그래서 딱 멈춘 거야. 양자학자들이, 양자역학자들이. 量子力学者たちは そこでとどまったんだよ. 그 이후에 それ以後 어떠한 이론과 どのような 理論も 어떤 학설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どのような 学説も 生じなかった.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야. ただ 침묵しているんだ. 이게 뭐지? これは何だ? 도대체 이게 뭔가? 一体 これは何なのか? 사람의 의식이 人の 의식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 물질을 만들어낸다. 물질을 作り出す. 사람의 마음이 人の 心 물질을 만들어낸다. 물질을 作り出す. 이게 과학이야,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란다요.
부처님은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어요. 오샤가사마와 일체 유심조도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스베테노 고도와 코코로모치니 가깝디르. 달마대사는 심외 무법이라고 그랬어. 마음 외에는 법이 없다. 달마대사와 심 코코로노 호카니 고와 나이 というふうに 오셨다. 그들은 몇천 년 전에 카리라와 난젠 년모 마이니 과학의 궁극을 얘기한 거예요. 과학의 궁극을 話していたんだ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私たちが分かっているところの科学というものは 아주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とても表面的なものに過ぎな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私がこの話をするわけは 지구가 우리는 땅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私たちは土の塊だと思っている. 근데 거기에 다 식물 생물이 살고 있어요. でもそこに動物植物が生きて 식물, 동물, 植物動物, 뭐, 물 별개별게 다 있어요. 미즈 이러이나모노가ある. 그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그것은何を意味しているか. 지구 자체가 지구 자체가 무기체가 아니라 땅덩어리,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무기체, 단순한 土の塊ではなくて 살아있어요, 여러분. 生きているんですよ. 이 지구라는 행성이 유기체야, 여러분. 유기체ですよ.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인간의 육체와 여기에 있는 생물체들은 私たち人間の肉体や生物体は 돌에 이끼가 낀 것들이야. 土についている苔のようなものだ. 버섯, 큰 나무에 조그만 버섯 새싹들이야. その大きな木についている小さなキノコのようなものだ. 진정한 주인은 마코토노슈진와 지구의 주인은 지구의 주인은 지구 자신이야, 여러분. 지구 자신난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듯이. 마타니 와타시노 슈진와 와타시 데 아루요니. 그래서 それで 지구는 지구와 살아 있어요. 이키테 이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실제 모습이. 와타시타치가 지키르 츠노 마코토노 지구와 와타시타치가 지키르 나 지구의 모습이. 안에는 도넛처럼 돼 있어. 도넛처럼. 만나카와 쿠도 데 도넛노 요니 쇼지테이루. 땅속 밑으로 깊이 파면 土深く掘っていけば 6400m 킬로미터의 땅 그 지구의 그 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300km 掘っていくと 지구의 核가 現れるのではなく 지구 안에 빛이나 光や 파동이 휘어지게 돼 있어요. 파도가 曲がるようになって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게 6400이라는 것이지. 一回りするのが 6300km なのであって 실제로 지구의 그 표층은 굉장히 얇아요. 実際には 지구의 지각은 とても 薄い. 그 안은 다른 세계야, 여러분. 中は別の世界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고 私たちの立場から見たら中で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その立場からしてみたら 우리가 아니야, 여러분. 私たちが中側になる. 지구의 여기서 일본의 바로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의 지구본을 보면은 この地球儀を見ると地球の反対はアルゼンチンだ.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지구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 일본에서 봤을 때는. 日本から見たならばアルゼンチンは下にあると思う.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アルゼンチンの立場から見たら 일본이 아래야, 여러분. 日本が下だよ. 여러분이 기차를 타면 皆さん汽車に乗ると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기차가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じっと私の観点から見ると汽車が動いていても私が進んでいるように 가는 기차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서 있어요. その過ぎている汽車の観点から見たら私が立っている. 이렇듯이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このように私たちの感覚というのは 정확히 사물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야, 여러분. 정확히 物事の 지부츠를 감각하고見分けるこ도できる 기능이 あるのではな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しているんだ. 아무튼 とにかく 여러분들이 뭐 나만치 가방끈이 짧아 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가방끈이 짧아 가지고 私に 似て科学に対する知識が浅いので いい 정도로 하자고요. この程度にしましょう.